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네. 이제 아늑한 이 분위기에 이렇게 불도 피워놓고 저녁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뭐 진솔한 토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가 또 제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이렇게 저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 또 삶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물론 뭐 다음에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도대체 박혁 전도자는 어디서 등장한 사람인가, 그런 의문들과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나누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나누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삶을 나누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메신저로서의 어떤 주님께서 부르셨지만은, 가장 주님께서 뭔가 되게 좀 특별하게 부르신 부분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삶을 나누면서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걸 듣는 분들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도전과 또 격려와 또 자극이 될 거고, 예, 그래서 듣는 자들과 보는 자들의 영적인 유익과 공급을 위해서 저는 이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춥지 않아요? 나만 추운가? 추우시죠. 말하는데 약간 몸이 떨리는데 추워가지고. 여기 스태프분들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추운데요. 이거를 좀 어디 한 분 오셔서 좀 살짝 가운데로 밀어줄까요? 저기 팀장님, 이것 좀 높여줄 수 있으세요? 이거 불 좀?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아, 거기는 좀 따뜻해요?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됐다. 이렇게 다 중간에 딱. 그 주님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셔서, 네.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요.